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는 우리가 그 엘리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그 엘리사의 사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이 아람왕 벤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사작전을 한 것이죠.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 사마리아 성을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그 안에 가둬놓고 이제 그 백성들을 사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게 된 거죠. 결국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아사 지경에 빠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게 이 물가는 막 치솟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급기야는 자기의 아들 자신들의 아들까지 자녀까지 서로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정말 말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비극까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이 듣고 얼마나 이렇게 붕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를 쏟아졌느냐? 어디로? 엘리사를 향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이 왕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왜 엘리사에게 이런 원망의 말을 퍼부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전에 그 6장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왔죠. 그 도단에.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오히려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해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아람 군대를 놓아줬는데 그 후에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 왕이 생각하기에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왜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또 그런 경고 심판이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왜 엘리사에게 이 모든 일의 이 근원이 엘리사인 것처럼 그 분노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안 이제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사자에게, 그 왕의 사자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중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아주 조그만 이 그냥 섞은 뭐 곡식도 그냥 뭐 엄청난 값에 팔리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이 사마리아 성에 다시 풍요로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이 밀가루 한스아, 이 한스아가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한 7.5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 한스아가 한 세겔밖에 안 하고 이 보리 두 수아가 15리터가 한 세겔에 팔릴 거다. 그만큼 곡식이 풍성해질 거다.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그만큼 너희는 다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현실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한 장관, 그때 사자로 갔던 이 장관이 2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어서 그곳에서 곡식을 부어주신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이 엘리사를 비아냥거린 거죠. 비아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아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는 보지만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가 볼 것이다. 사마리아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의 그 풍성해진 모습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믿음 없음의 비극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가지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엘리사의 사환과는 전혀 다른 태도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모든 군대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그날 밤 중에 다 도망간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환청이 들리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래서 너무 큰 두려움에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 말과 낙이며 곡식이며 모든 물건을 진영에 다 버려두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려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다 자기 나라로 다 도망을 간 것이죠.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먹을 것이 풍성한 저 아람 군대의 진영이나 가자.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귀한 것들을 차지할 뿐더러 9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들이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마리아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람의 군대의 진영에 가서 그들이 버려두고 도망갔던 모든 곡식 좋은 물건들, 말, 나귀, 어떤 이 진귀한 것들을 다 노략해서 다 가지고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로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정말 그렇게 곡식이 풍성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그 군대의 그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입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이 그 사람을 이제 성문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수많은 백성이 가서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그 곡식과 물건들을 노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통제가 되겠습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다 결국은 그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양손 가득 풍성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본 것이죠. 보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요로움을 봅니다. 보긴 보아도 그것을 누리질 못하는 것이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지 보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질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삶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의 말 속에 표현되어야 돼요. 말.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이 장관, 이 사람, 이 안타까운 믿음 없는 사람도 결국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 자신의 말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이라도 내어서 곡식을 내려줄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러면서 그냥 비아냥까지 거린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의지대로 역사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시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생스럽다,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한 그대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의 말 역시 하나님은 그대로 들은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언어 역시 하나님이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감사와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 물이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에 막 집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남탓하며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구나. 특별히 믿음의 눈이 띄어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마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입속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과 믿음의 삶, 이 언어들을 행하며 나가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정말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들로 믿음 없는 언어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믿음 없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언어 또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새로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 코로나 빨리 우리 믿음 가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더욱더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